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앤팔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부패한 영혼이라는 뜻의 공포게임입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게임! 제 친오빠가 이곳에서 어떤 한 여자와 그 여자의 아이를 죽였다고 해요. 저는 그게 진실이 아니라고 믿고 있고 진짜 이유를 찾으려고 이 집까지 왔다고 합니다. 우리 오빠가 그녀를 죽인 이유, 진짜 이유를 내가 찾겠어! 비록 우리 아빠는, 아빠래. 우리 오빠는 그 이후로 자살했지만, 그래도 살인마라는 누명을 난 벗겨주고 싶어. 뭐야, 플래시라이트가 있네? 야, 무슨 플래시라이트를 이렇게 파란 걸 들고 왔어. 무섭게. 아니, 좀 흰 색깔을 들고 오지. 아, 더 무섭잖아! 뭐 그런 건가? 지문 보이는? 금고가 있네요. 금고가 잠겨져 있고 굉장히 수상합니다. 어? 열쇠 얻었다. 오케이, 저곳에 열쇠가 있었구만. 여기 아니고 여기 아니고. 자, 플래시라이트는 여러분들이 눈이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안 켜도록 할게요. 화면 밝기를 대신 밝혔습니다. 어, 뭐야, 방금! 나 보진 못했지만! 놀라긴 했다고! 정말, 언빌리버블해. 어, 여기다. 아, 여긴 좀 어두운데? 자, 여기만큼은 불을 켜야겠구만. 약간 눈이 아파도 이해해줘요. 더 키보드 핸드 더 마우스 핸드 미니즈. I must find. 아, 키보드랑 마우스를 찾아줘야 된다고 합니다. 나 게임에서 키보드랑 마우스 찾는 게임 처음 봐. 이 집에 전기가 나갔습니다. 너 누구니? 저 무기 들어, 무기 들어. 야, 접시계에서 삐죽한 부분으로 적을 겨냥해! 쟤 왜 저러고 있냐? 자연스러워야 돼. 아, 얘가 걘가 보다. 우리 오빠가 죽였다는 그 여자애. 하나인 것 같죠? 키보드랑 마우스가 어딨지? 아니, 키보드랑 마우스 어딨는 거야? 아니, 내가 이 생판 처음 보는 집에서 키보드랑 마우스까지 찾아줘야 된다니. 어, 여기 언제부터 문이 열렸지? 아, 이 사람 입속에 열쇠 있었어. 그치만 나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뭐야, 나 어디에 열쇠 쓴 거야, 방금? 여기가 열린 거야? 뭐야? 24색인가? 열쇠 들고만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의 애도 죽였다고 했잖아, 제 오빠가. 일단 여기에 키보드랑 마우스가 있네요. 근데 안 먹어져요? 왜지? 그 애의 웃음소리였나보다. 자, 일단 컴퓨터에 꽂아주기만 하면 되겠죠? 왜 안 꽂혀? 뭐지? 아, 됐다. 자, 지금 메이라멘은 남자의 부인이 바람을 폈다는 내용이 대충 있네요. 아이씨! 튀어 튀어 튀어. 숨어야 돼. 숨을 곳이 없어.
아, 여긴가봐요, 여기. 아, 여기구나. 사람 없어요. 아, 열어줄까? 열어야 되는 건가? 어, 에바, 애기 천장 기어다녀.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오, 이건 재능 아니냐? 너 혹시 나랑 유튜브 같이 할 생각 있니? 너의 재능이라면 구독자 100만도 순삭이야. 안 돼! 아, 내 유튜브 구독자 100만. 아이씨. 뭐야, 나 비웃는 거야, 지금? 아, 내 꿈을 잃었어. 어, 문 하나가 더 열렸어요. 어디지? 밑엔가? 어, 어디가 열린 거지? 어, 뭐 하나 먹었습니다. 버튼을 먹었어요, 버튼. 무슨 버튼이지? 금고에다 끼는 거 아니야, 이거? 맞네. 하, 똑똑해. 좋아, 총. 진짜 이제 나오기만 해, 진짜. 다 쏠 거야. 나 이제 다 죽일 수 있어. 무섭지 않아. 총알이 없어요! 총알 줘, 총알. 이게 그건 것 같은데, 포탈? 이 포탈을 타서 넘어간 다음에 걔네들을 죽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총알이 없는데? 내가 걔네들 어떻게 죽이지? 나 이럴 줄 알았어. 이 악의 근원을 내가 죽여줘야 돼. 좋아, 나 총알도 찾았어. 너구나, 이씨! 어, 왜 안 죽어? 꼬치! 꼬치! 아닌가, 머리 써야 되나? 뭉충한 것, 뭉충한 것. 좋았어. 저 녀석이었구만. 그래, 내 오빠가 사람들을 죽였을 리가 없어. 난 우리 오빠를 믿었었다고. 네, 여러분들, 그렇게 악의 근원인 대머리 아저씨를 잡고 저는 나름 복수를 한 것 같습니다. 재밌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무서웠던 부분을 타임라인을 적어주시면은 문화상품권 이벤트를 합니다. 물론 구독자만 드리고 있고요. 재밌게 했습니다. 독하는 정리하도록 하죠.